안녕하세요. 소다완 베이킹의 사우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초콜릿 제누아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누아즈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도 소개해드리고 그 공정에 따른 식감 비교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누아즈의 세 가지 제법은 공립법, 별립법, 반별립법이에요. 원래 제누아즈는 공립법이라는 제법으로 만드는데요. 공립법이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지 않은 달걀을 공기 포집을 해서 달걀 자체의 기포성을 이용해서 제누아즈를 부풀려주는 제법이에요. 기포성이라는 건 액체의 거품이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은 아무리 저어도 거품이 생기지 않죠? 물은 기포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달걀은 저으면 거품이 일어나죠? 그게 달걀의 기포성이에요. 노른자와 흰자 중에서도 흰자가 훨씬 기포성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은 제누아즈를 별리법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별리법이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흰자에 머랭을 올려서 섞어주는 방식의 제법을 말해요. 제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제누아즈를 공립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별리법은 편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누아즈 한 번도 별리법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 영상에서 플라워 배터법의 반전 매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별리법 제누아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반별리법이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별리법이면 별리법이지 반별리법은 또 뭐야? 하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별리법은 설탕의 일부를 노른자에 넣고 거품을 내고 나머지 설탕은 흰자에 넣어서 머랭을 올려서 그 두 가지를 섞어주는 방법이고 반별리법은 흰자에 분량을 설탕을 모두 넣고 머랭을 올린 다음에 노른자를 그냥 섞어주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말장난 아니야? 싶었는데 머랭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요. 똑같은 양의 달걀이 들어가지만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거품을 낸 것과 분리해서 흰자의 머랭으로 부풀린 제누아즈의 식감이 어떻게 다른지 머랭을 만드는 설탕의 양에 따라서 어떤 식감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초콜릿 제누아즈로 준비한 이유는 코코아 파우더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루를 섞을 때 달걀의 기포를 좀 빨리 꺼트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플레인 제누아즈보다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별리법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콜릿 제누아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맛있는 초콜릿 제누아즈 레시피와 함께 초콜릿 제누아즈에 가장 알맞는 제법까지 제가 오늘 직접 테스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누아즈 틀은 15cm 원형에 높이는 7cm짜리 제누아즈 틀 사용할 거예요. 틀에 유산지를 깔아서 준비해주세요. 재료 준비를 해볼게요. 들어가는 재료의 양은 똑같지만 공립법, 별립법, 반별립법 각각 세 가지 공정에 따라 다르게 재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공립법은 계란을 분리하지 않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별립법은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서 준비하세요. 노른자 볼에 재료를 모두 섞어줄 거기 때문에 노른자는 큰 볼에 준비해주세요. 설탕도 노른자용, 흰자용 따로 준비해주세요. 반별리법도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서 준비하세요. 이번엔 흰자 볼에 재료를 모두 섞어줄 거기 때문에 흰자를 큰 볼에 준비해주시면 돼요. 설탕은 머랭을 올릴 때만 사용할 거니까 볼 하나에 전부 계량해주세요. 나머지 재료는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는 함께 계량해서 채쳐서 준비해주시고 생크림과 버터, 바닐라 익스트랙트는 한 번에 계량해서 60도 이상 따뜻하게 준비해주세요. 제누아즈의 기본 공정인 공립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초코 제누아즈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공립법 제누아즈의 자세한 공정은 지난 제누아즈 탐구 생활 영상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달걀에 설탕을 넣고 노른자가 덩어리 지지 않게 빠르게 섞어주세요. 거품은 아직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탕만 어느 정도 섞어준 다음에 중탕물에 설탕을 섞은 계란을 넣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온도는 36도에서 42도 사이. 절대
절대 42도가 넘지 않게 해주세요. 온도계로 온도 체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온기가 조금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중탕물에서 내려서 공기 보습을 해줍니다. 따뜻할 때 계란의 기포를 충분히 부풀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단으로 빠르게 공기 보습을 해볼게요. 점점 풍성하게 기포가 쌓여가는 게 느껴지시죠? 초콜릿 제누아지로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 코코아 파우더를 함께 섞어줄 건데요. 코코아 파우더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루를 섞을 때 달걀의 기포가 빠르게 주저앉아 버려요. 기름 성분은 기포를 꺼트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제누아지를 만들 때는 플레인 제누아지를 만들 때보다 달걀의 기포를 조금만 더 풍성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조금 큰 기포들이 있죠? 저속으로 기포 정리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기포 정리까지 끝났으면 피퍼나를 제거해주시고 채친 코코아 파우더와 박력분 섞어주세요. 볼 바닥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들어 올려서 접어주고 들어 올려서 접어주고 빠르게 섞어주세요. 가루는 완전히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시되 적은 횟수로도 가루가 완전히 섞일 수 있는 스킬을 가지셔야 돼요. 가루가 안 보이면 섞는 걸 멈추시고요. 질감이 서로 다른 재료는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생크림과 버터에 반죽의 일부를 충분히 넣어주시고 완전히 섞어서 질감을 서로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래야 거품을 덜 꺼트리고 잘 섞으실 수가 있어요. 재료가 다 섞이면 곡립밥 제누아즈 반죽이 완성됩니다. 별리법으로 만드는 제누아즈 한번 해볼게요. 설탕을 노른자와 흰자에 들어가는 설탕으로 나눠야 되는데 흰자 양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설탕을 머랭을 올리는 데 사용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설탕은 노른자에 넣어주시면 돼요.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 블렁쉬를 해줍니다.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 뽀얗게 휘핑하는 것을 블렁쉬라고 합니다. 빠르게 중속으로 블렁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1단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해주세요. 노랬던 노른자가 뽀얗게 되고 부피가 한 2배 정도 부풀면 블렁쉬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머랭을 올려줄 건데 머랭을 올려줄 때는 꼭 날을 바꿔서 머랭을 올려주세요. 별리법 머랭은 설탕을 3번에 나누어서 올릴 거예요. 처음에는 설탕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1단으로 자잘한 기포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 기포가 덮이면 첫 번째 3분의 1의 설탕을 넣고 저속으로 자잘한 기포를 모아주면서 공기 보습 해줍니다. 이렇게 뿔은 생기지 않지만 라인이 생기는 정도가 되면 두 번째 설탕을 넣을게요. 고속으로 올려서 기포를 크게 크게 내버리면 그 큰 기포들 때문에 부드럽게 제누아즈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저속으로 충분히 자잘한 기포들을 모아주시고 두 번째 설탕이 어느 정도 흰자 안에 녹아들면 중속으로 올려서 흰자의 볼륨감을 내줄게요. 이렇게 뿔이 서지만 끝이 흔들리는 상태의 머랭이 됐을 때 세 번째 마지막 설탕을 다 넣고 중속으로 휘핑할게요. 너무 단단한 머랭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끝이 흔들리는 정도의 머랭이 적당해요. 이제 노른자 베이스에 머랭의 3분의 1을 섞어주세요. 질감이 다른 두 가지 재료는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 베이스를 머랭의 질감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머지 머랭을 다 섞어줍니다. 자르듯이 자르듯이 머랭을 어느 정도 섞어주고 완전히 섞지 않은 상태에서 가루를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자르듯이 반죽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뒤집어주면서 섞어줍니다. 가루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뒤집어서 접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옆면에 묻어있는 날가루까지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가루가 완전히 섞였으면 따뜻하게 준비한 생크림과 버터에 반죽의 일부를 섞어주시고 완전히 섞였으면 볼 바닥부터 뒤집어가면서 섞어줍니다. 별리법 제누아즈 반죽이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별리법으로 만드는 초콜릿 제누아즈 만들어 볼게요. 반별리법을 만들 때는 노른자에 설탕을 섞어서 블렁쉬를 하는 과정을 빼고 흰자에 분량의 설탕을 모두 다 넣고 머랭을 올려줄 건데요. 설탕이 들어가는 타이밍 조절할 거고요. 흰자와 거의 1대1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을 나누어 넣는 횟수도 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넣을 거예요. 지난번 비스킷 과일 롤케이크를 만들 때의 공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머랭의 최종 상태가 좀 다르니까 잘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하얀 기포가 덮이면 첫 번째 5분의 1의 설탕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설탕을 넣고 저속으로 천천히 자잘한 기포들을 쌓아가줍니다. 초반부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흰자에 충분한 거품을 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의 설탕이 초반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라인이 생기면서 자잘한 기포들이 쌓여있고 볼륨감은 있지만 뿌리 서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설탕을 넣어줄게요. 두 번째 설탕이 어느 정도 흰자에 녹아들면 중속으로 올려서 볼륨감을 줄게요. 부드럽게 뿌리 살짝 서는 상태의 머랭이 되면 세 번째 설탕을 넣습니다. 중속으로 섞어서 어느 정도 설탕이 녹아들고 볼륨감이 생기면 네 번째 설탕을 넣을게요. 다시 한번 중속으로 섞을게요. 이렇게 뿌리 서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마지막 설탕을 넣고 1단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설탕을 잘 섞어줄게요. 설탕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하지만 이렇게 끝이 흔들리고 부드러운 상태의 머랭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페퍼나를 돌려서 살짝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였으면 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가루는 잘지 먼저 사이사이에 가루를 집어넣어주시고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자르면서 반죽을 넣으세요. 가루 위에 어느 정도 생겼으면 반죽 신고 간과 완전히 함께 식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완전히 간과 섞였으면 지금의 가루 두께를 자극기 위해서 필터 과의 주제를 볼을 완전히 해주세요. 반죽의 색이 제일 밝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똑같은 별리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머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 별리법 제누아즈 반죽 완성됐어요. 자, 이제 반죽을 틀에 부어볼게요. 틀 안에서 반죽이 퍼지는 속도가 다른 거 보이세요? 곡리법은 반죽이 빠르게 퍼지는 반면에 별리법, 반별리법 순으로 반죽이 탄력있고 쫀쫀한 느낌으로 완성됐어요. 특히 반별리법 반죽은 색깔도 더 옅고 반죽의 라인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다른 제누아즈로 탄생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바닥에 쳐서 잔여기포를 빼주고 170도 오븐에 28분 구워낼게요. 다 구워진 제누아즈는 꼭 쇼크를 한번 주시고 뒤집어서 꺼낸 뒤 유산지를 제거하지 마시고 식힌망 위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제법으로 만든 초콜릿 제누아즈 구워봤어요. 이게 곡리법, 이게 별리법, 이게 반별리법으로 만든 시트고요. 같은 양의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갔는데도 구워져 나온 제누아즈의 색은 곡리법이 가장 진하고 별리법 그리고 반별리법 순으로 옅게 나왔네요. 그리고 별리법으로 만든 것들이 높이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곡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가 훨씬 더 높이가 높게 나왔어요. 대신에 별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는 가운데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제누아즈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운데만 부푼다는 것은 제누아즈가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렇게 곡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처럼 평평하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겉모습만 봤을 때는 곡리법 제누아즈가 확실히 잘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커팅까지 해봤고요. 확실히 곡리법보다는 별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가 반을 잘라보니까 가운데가 부푼 게 훨씬 더 확 보이죠. 그리고 머랭을 올려서 만든 거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곡리법으로 달걀을 거품 내서 만든 제누아즈보다 이렇게 큰 기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공이 굵게 나온다는 것은 제누아즈에서 부드러운 식감을 방해한다라는 요
요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주얼이나 단면만 봤을 때도 저는 공리법 제노아즈가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이렇게 단면을 만져보면 공리법 제노아즈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별리법 제노아즈는 촉촉함은 있어요. 근데 좀 머랭의 탄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반별리법하고 별리법의 차이는 손으로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이건 먹어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게요. 먼저 국립법 제노아즈부터 코코아 파우더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코아 향이 충분히 나면서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제노아즈가 완성됐고요. 좋네요. 역시 국립법, 별리법 먹어보면서 국립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식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제노아즈의 식감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공리법으로 만든 제노아즈고요. 이렇게 머랭을 올려서 넣은 제노아즈는 좀 쫄깃한 식감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머랭에 설탕을 많이 넣고 올린 반별리법 으로 만든 제노아즈까지 식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기공들이 살아있는 것은 머랭으로 올려서 만든 제노아즈라서 그렇고요. 국립법의 제노아즈는 이렇게 단면이 촘촘하고 기공들이 좀 균일한데 자잘한 기포들을 조밀하게 모아서 만든 머랭으로 만든 제노아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먹어볼게요. 신기해. 재료가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고 그냥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식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도레미 순으로 머랭의 탱글탱글함의 순으로 탱글탱글함의 그 식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별로인 건 반별리법인 것 같아요. 제노아즈는 부드러운 식감이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정말 머랭의 그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트고요. 안녕? 머랭아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다 얘는. 왜? 옆에 앉아있어? 보여? 오늘 제가 초콜릿 제노아즈를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준비한 이유는 코코아 파우더가 거품을 잘 꺼뜨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플레인 제노아즈보다 좀 만들기 힘들어서 별리법으로 실패율을 줄이면서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별리법을 써서 제노아즈를 만드세요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그 결론을 끌어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공리법이 확실히 좋아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제노아즈를 왜 공리법으로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제노아즈가 능숙하지 않고 섞는 게 너무 힘들고 가루가 제대로 섞이지 않고 특히나 코코아 파우더 때문에 더 많이 주저앉아서 납작한 제노아즈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머랭을 올려서 제노아즈를 만들어서 실패율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제노아즈는 공리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리법을 추천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게 꼭 제노아즈로 이렇게 부드러운 시트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트한 생크림 케이크, 가벼운 느낌의 크림을 샌드해서 만드는 케이크로 제노아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 라이트한 크림과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이 제노아즈가 서로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거든요. 커스터드 크림을 샌드한다거나 아니면 가나슈 크림을 샌드하는 묵직한 크림을 샌드하는 그런 케이크에는 이렇게 만드는 시트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제노아즈는 제노아즈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제노아즈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초콜릿 제노아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코아 파우더를 얼만큼 섞어야 되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코아 파우더는 박력분보다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코코아 파우더를 많이 섞게 되면 반죽 안에서 코코아 파우더가 잘 흡수되지 않고 따로 놀아서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섞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트가 되게 뻑뻑해
촉촉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대로도 초콜릿 향이 굉장히 진하고 부드럽게 괜찮은 제노아즈거든요. 제노아즈 성린 연습 열심히 하셔서 공립법으로 높고 부드러운 시트를 만들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제노아즈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공립법 제노아즈가 훨씬 마음에 들지만 이 세 가지 공정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제노아즈로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